안녕하세요, 물금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떤 아이템을 주어야 하지 중 레어템 편입니다. 레어 아이템은 워낙 말씀드릴 게 많으니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레어 아이템 일명 희귀 아이템은 다양한 옵션이 붙기에 너무나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말씀드린 유니크, 세트, 소켓 아이템들과는 달리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 감히 예상합니다. 뉴비 및 복귀 유저분들에게는 많이 어려운 개념일 수 있으니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여러분 머리 아프게 하려고 영상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레어 아이템은 접두사, 전미사에 있는 옵션이 붙는데 이런 거 벌써 머리 아프죠? 네, 그냥 패스합시다. 기본적으로 레어 아이템이 쓸만하기 위해서는 이 두 옵션은 붙어야 합니다. 첫 번째, 힘, 민첩 등 능력치입니다. 힘, 민첩, 활력 등 능력치를 올려주는 옵션은 아이템 착용 및 생존에 도움이 되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저항입니다. 디아블로2에서는 저항이 생존에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에 아이템에서 저항을 잘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옵션이 붙지만 공통적으로 이 두 옵션들은 붙어야 쓸만합니다. 이제 각 부위마다 레어 아이템이 쓸만하고 거래 가치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갑옷, 방패, 벨트, 근접무기는 이미 좋은 루너드와 쓸만한 유니크 아이템이 많고 이 아이템들 하나하나 주워서 확인하는 시간은 저는 아깝다고 생각해서 이 아이템들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발입니다. 신발도 좋은 유니크 세트 아이템들이 있지만 레어 아이템 중에서도 가치 높은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레어 신발의 값어치가 높은 이유는 바로 저항 때문입니다. 레어 신발에는 단일 저항이 최대 40까지 붙을 수 있기에 신발에서 저항을 많이 챙길 때 레어 아이템을 사용합니다. 먼저 거래 가치가 있는 기준을 해당 아이템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값어치가 있으려면 먼저 30달러가 붙고 단일 저항이 최소 두 줄은 붙어야 합니다. 두 줄일 경우에는 두 단일 저항이 각 30 이상은 되어야 하며 세 줄일 경우에는 합이 9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단일 저항은 최대 3줄까지만 붙습니다. 여기에 독 지속시간 감소, 타격 회복 속도, 민첩 매찬 등이 붙으면 일명 레지부츠라는 신발로 불리는 것이고 그마중과 옵션 일명 삥옵션이 80에 가까이 붙으면 삥부츠라는 신발로 불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삥부츠는 삥바바가 사용하는데 삥바바는 외성이라는 반지를 착용해 화염저항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삥부츠에 붙은 화염저항은 유용한 옵션으로 쳐주진 않습니다. 하튼 레어 신발을 보실 때에는 달려, 저항, 삥 이 세 가지 옵션이 높게 붙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기타 다른 옵션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땅에서는 본인에게 부족한 저항을 채워주는 레어 신발을 착용해주시면 좋을 겁니다. 물론 달려가 붙으면 더욱 좋고요. 다음은 장갑입니다. 레어 장갑은 주로 공격 속도를 필요로 하는 캐릭터들이 사용하는데 장갑은 자체 옵션으로 공격 속도를 챙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거래 가치가 있는 기준을 해당 아이템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20 공속은 필수로 붙어 있어야 하며 여기에 이 스킬이 붙어야 합니다. 장갑에 붙을 수 있는 스킬은 아마존 활, 패시브 창과 어쌔신의 무술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이 중 아마존 세 종류만 거래 가치가 있습니다. 무술은 어쌔신 중 킥신, 피닉신 등이 사용은 하지만 플레이하는 유저가 거의 없어 수요가 없는 수준이라 거래 가치가 매우 낮고 자벨린이 이 장갑을 가장 애용하기에 자벨린 이 스킬이 가장 가치가 높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레지가 최소 한 줄은 붙고 힘, 민첩, 라흡, 마흡, 독 지속시간 감소 중 옵션이 한 개 이상 붙어있다면 가치는 더더욱 올라갑니다. 또한 공속 장갑이라 하여 스킬 없이 오직 20 공속을 챙기는 레어 장갑도 거래 가치가 있긴 합니다. 공속 장갑 같은 경우에는 단일 레지가 최소 두 줄 이상은 붙고 힘, 민첩, 라흡, 마흡, 독 지속시간 감소 중 옵션에 두 개 이상은 붙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세트 브렘블 미트인 안수 일명 고무장갑과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레지가 고무장갑보다 괜찮은가? 힘, 민첩, 라흡, 마흡, 독 지속시간 감소 옵션이 붙은 게 350% 악마에게 주는 피해를 대신할 만큼 더 좋은가를 비교하시면 가치를 매기기 더욱 쉬울 것입니다. 다음은 뚜껑입니다. 뚜껑은 서클린류와 랩당 어뢰 뚜껑류, 직업 전용 뚜껑 등이 있는데 나머지는 패스하고 서클린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클린류는 어떻게 보면 기준을 잡기가 쉽습니다. 해당 캐릭터가 자주 사용하는 유니크나 세트 뚜껑을 대체할 만한가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바바리아는 슬가, 체라소소와 자벨만은 유닉 다뎀, 엘리드루는 나이트윙, 기타 대부분의 캐릭은 샤코를 기준으로 쓸만한가를 판별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거래 가치가 있는 기준을 해당 아이템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클릿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스킬이 붙어야 합니다. 어떤 캐릭이든 이 스킬은 다 좋고 어쌔신의 덫, 네크의 뼈, 독기술, 드루이드의 원소는 따로 이 스킬이 붙어도 괜찮습니다. 다음에는 20패캐나 30달려가 붙어야 합니다. 이 스킬과 함께 패캐나 달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달려 있어야 합니다. 다만 캐릭마다 선호하는 옵션이 조금은 다른데요. 예를 들면 아마존은 달려가 붙은 것을 선호하고 팔라, 네크는 패키가 붙은 것을 선호하긴 합니다만 일단 둘 중 하나라도 붙어있으면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힘, 민첩, 생명력, 마나, 모든 저항, 단일 저항, 독 지속시간 감소가 적절히 붙어있어야 합니다. 참 어렵죠, 적절이라는 게. 기본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힘 민첩은 10 이상, 생명력은 20 이상에 마나는 수치를 잘 보진 않고
모든 저항은 10 이상, 단일 저항은 3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소켓이 붙냐 안 붙냐가 있습니다. 이소켓이 붙어 있으면 그 뚜껑의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이소켓이 뚫려 있거나 안 뚫려 있어도 라주크로 이소켓을 뚫을 수 있습니다만 이소켓은 그 차이가 정말 크기에 아이템의 가치가 무진장 올라갑니다. 사실 맨땅에서는 이런 뚜껑들을 쓸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뚜껑들은 캐릭터 졸업 세팅이나 특정 세팅에 필요한 아이템들이지 굳이 이런 뚜껑들을 만들어서 써야지 하지 마시고 그냥 슬가, 가뎀, 샤코 같은 유니크 뚜껑을 쓰는 것을 훨씬 권장합니다. 다음은 반지입니다. 반지는 크게 패케링과 흡혈링으로 나뉩니다. 물론 전투링, 어뢰링도 있지만 이는 제외하겠습니다. 패케링은 시전속도 10%가 붙은 링인데 여기에 부가 옵션으로 힘, 민첩, 생명력, 마나, 저항 등이 잘 붙어주면 되며 특히나 힘, 저항이 잘 붙은 패케링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메이지 캐릭들은 대부분 영혼 방패를 사용하는데 영혼 방패에는 화염 저항이 부족하여 모든 저항에 화염 저항이 추가로 더해진 반지는 이를 보완할 수 있어 더더욱 가치가 높죠. 흡혈링은 생명력 흡수를 하는 라움링, 마나를 흡수하는 마음링, 생명력과 마나를 모두 흡수하는 듀얼링이 있는데 생명력 흡수는 다른 아이템에서도 많이 챙길 수 있기에 라움링은 마음링 듀얼링보다는 가치가 낮은 편입니다. 라움링은 생명력 흡수에 부가 옵션으로 힘, 민첩, 생명력, 마나, 저항 등이 잘 붙어주면 되며 마음링은 마나 흡수에 듀얼링은 생명력, 마나 흡수가 모두 붙고 힘, 민첩, 생명력, 마나, 저항 등 부가 옵션들이 잘 붙어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패키와 라읍 또는 마읍이 같이 붙어있는 패키 라움링, 패키 마움링도 있는데 역시나 힘, 민첩, 생명력, 마나, 저항 등의 부가 옵션이 잘 붙어준다면 가치가 정말 높은 반지가 됩니다. 특히 패키 마움링은 패키 라움링보다 가치가 더 높죠. 패키 듀얼 링도 있는데 이 또한 가치가 높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목걸이입니다. 목걸이도 기준을 잡기는 쉽습니다. 이 목걸이가 마라보다 나은가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해당 목걸이가 마라보다 좋으면 쓸만하거나 거래가치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목걸이도 거래가치가 있는 기준을 해당 아이템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클릭과 마찬가지로 목걸이도 일단 캐릭터 2스킬이 붙어야 하고 힘, 민첩, 생명력, 마나, 모든 저항, 단일 저항, 독 지속시간 감소 등 부가 옵션이 적절하게 붙어주면 가치가 있는 목걸이가 됩니다. 여기서 10 시전 속도가 붙어주면 더더욱 값어치가 높은 목걸이가 되는데 이 시전 속도가 붙은 목걸이는 메이지 캐릭이나 수술을 이용한 순간이동을 사용하는 캐릭들이 많이 찾아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삥바바가 사용하는 삥아뮬이 있습니다. 삥아뮬은 이 바바리안 스킬 80삥 그리고 마읍 옵션을 필수로 하며 추가로 힘, 민첩, 생명력, 모든 저항, 단일 저항 등 부가 옵션이 얼마나 잘 붙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데 필수 옵션만 달려있어도 거래할 가치는 됩니다. 게다가 아직은 레저레션이 오픈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아서 삥 옵션에 마흡이나 스킬 둘 중 하나만 붙어도 찾는 분들이 있으니 이런 아뮬렛도 챙겨두시면 충분히 거래 가치가 있습니다. 맨땅에서 사용할 만한 목걸이의 기준은 본인 캐릭터의 스킬이 붙어있고 레지를 잘 챙길 수 있다면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마라를 끼고 있다면 마라보다 좋은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활입니다. 활은 앰플활이라고 해서 일단 피해 증폭 저주 옵션을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5% 확률로 적중시 1레벨 피해 증폭 저주 옵션이 붙어있고 극증됨이냐 풀스옵이냐로 나뉘는데 피해 증가 옵션만 붙어있을 경우에는 400% 이상이 붙어야 하고 랩당 맥댐, 랩당 어뢰가 같이 붙은 옵션을 풀스옵이라고 부르는데 이 풀스옵이 붙었을 때에는 피해 증가가 250% 이상 붙어야 합니다. 이 정도 옵션이 붙었으면 어느 정도 가치는 형성이 되고 여기에 20공속이 붙으면 더욱 가치가 높아지며 이소켓이 붙으면 가치는 더더욱 높아집니다. 둘 다 붙으면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참고로 레어활은 노말, 익셉션을 등급이어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니 노말이나 익셉션을도 이런 득템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아이템을 주어야 하는지 중 레어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글로도 다 정리를 해두었으니 이해가 잘 안되시면 글로 정리된 내용을 봐주세요. 아이템 하나하나 만들으나 시간도 오래 걸렸고 영상이 좀 정신없어 보이지만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